자, 오늘 빈칸 추론 세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According to Henry Petrosky, real knowledge from a real failure is most powerful source of progress we have, provided we have the courage to carefully examine what happened. 네, according to 하면 뭐뭐에 따르면이죠. 네, 헨리 페트로스키에 따르면, 네, 진정한 지식은, 네, 어디서 오는 겁니까? 네, 진정한 실패로부터 오는 이런 진정한 지식은, 네, 가장 강력한 원천입니다. 어떠한 원천? 네, 프로그레스 하면은 진보가 되겠죠. 네, 진보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진보의 원천입니다. 네, it provided 하면은 네, if와 같은 말입니다. 만약 뭐뭐라면 우리가 have the courage, 네, 용기가 있다면 네, 어떠한 용기? To carefully examine what happened.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네, 어떤 조사하는, 네, 검토하는 그러한 네, 아주 면밀하게 조사하는 그런 용기가 있다면이 되겠죠. 네, examine, 검토하다가 되겠네요. Perhaps this is why the Boeing Company, one of the largest airplane design and engineering firms in the world. 그죠? 자, 아마도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보잉 회사, 보잉 컴퍼니가 되겠죠. 네. 세계에서 네, 가장 큰 네, 비행기 디자인과 네, 공학 회사가 되겠네요. 그쵸? 이 보잉 컴퍼니가 keeps a black book of lessons it has learned from design and engineering failures. 그죠? 네, keep 하면은 keep a book 하면은 네, 책을 네, 쓰다. 네, 유지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블랙북은 네, 그 비행기 보면 블랙박스가 있죠. 네, 사고의 어떤 그런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그런 결과를 네, 담아낸 그런 책이 되겠네요. 네, 여기서 블랙 북이라고 하는 것은 네, 뭡니까? 그런 실패로부터 배운 네, 여기서는 레슨이겠죠? 네, 그런 교훈으로부터 배운 네, 그러한 그 책이 되겠습니다. 네, 그 책을 네, 저술하였다. 유지하고 있다. 계속 써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어떤 교훈입니까? It has learned from design and engineering failures. 그렇죠? 어디로부터 배운 것입니까? 네, 디자인과 공학적인 이런 실패로부터 배운 이 교훈을 담은 그런 블랙북이라고 하는 것을 네, 계속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죠. Boeing has kept this document since the company was formed. And it uses it to help the modern designers learn from 빈칸 돼 있네요. 근데 보잉은 계속해서 이 문서를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회사가 네, 처음 네, form 네, 형성이 네, 될 때부터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뭐, to help modern designers, 네, 현대의 디자이너들이 네, 이것으로부터 배우는 걸 돕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어떤 여기서 과거의 네, 실패나 교훈 등을 얘기하겠네요. 그죠? Any organization that manages to do this not only increases its chances for successful project. 자, 어떠한 단체입니다. manage to 하면은 네, 겨우겨우 간신히 뭐뭐 하다. 의 뜻이죠. Do this. 이러한 책을 쓰는 것을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단체 혹은 조직은 네, not only 네, increases 네,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뭐 it's chances 어떠한 기회입니까? successful project 어떠한 성공적인 그런 계획 회사의 계획을 성공시킬 확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또한 네, help create an environment 네, 환경을 네, 조성합니다. 어떤 환경입니까? Can discuss and confront failure openly. 네, discuss 하면은 네, 의논하다 하고 네, confront 직면하다 이런 뜻이죠. 네, 널린 마음으로 그렇죠.
아주 공개적으로 이러한 실패를 의논하고 직면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Instead of는 뭐 대신에 denying and hiding from it. 그쵸? 거부하거나 혹은 감추다가 되겠죠. 감추다. 자, 그것을 감추기보다 거부하거나 감추기보다 공개적으로 의논하고 실패를 직면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It seems that software developers need to keep black books of their own. 자, 그것은 무엇처럼 보입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뭐할 필요가 있다. Keep black books 하면은 그런 책을 그들만의 책을 쓸 필요가 있다.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음 빈칸에 적절한 것, 과거의 실패, 어떤 과거의 시도가 되겠네요. 가장 적절한 것은 past attempts가 되겠네요. 과거의 시도들이 되겠네요. 정답 3번입니다. 계속해서 4번 보겠습니다. It is sometimes said these days that while global warming is a threat to most peoples and societies on this planet, there will be winners as well as losers. 자, 종종 말해집니다. 오늘날 뭐라고?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죠? 이 지구 온난화가 threat, 위협이 되는 동안이 되겠죠. 누구에게? 대부분의 사람들과 사회에, 이 행성,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회에 위협이 되는 동안에, 거기에는 승자와 as well as losers, 패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The winners might include those living in high, cold regions where warmth will shorten winters and brighten summers. 지구 온난화가 되면 더운 기간이 늘어나고 추운 기간은 짧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승자에는 include 포함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 living in high 높은 지역 그리고 추운 지역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 춥고 높은 지역은 warmth 온기가 will shorten 짧아지겠네요. 그죠? 짧은 지역이겠죠. 겨울 동안에 그 온기가 짧아지고 brighten summers 여름이 더 밝아지는 여름이 더 많아지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되겠네요.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늘어나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위너가 될 것이다. Russia in particular might see gains from global warming. 그렇죠? 러시아 in particular 특히 이 러시아가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From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로부터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The decline of Arctic ice would open submarine energy reserves to exploitation, would free icebound port for navigation, and would soften the harsh environments of Siberia. 그죠? Decline 하면은 감소가 되겠네요. 그쵸? 이러한 북극 얼음의 감소가 뭐합니까? 첫 번째, would open 열게 됩니다. Submarine energy reserves, 그죠? 어떤 submarine, 해저의 바다 밑에 있는 그런 에너지, 저장량, 어떤 비축량을 열게 됩니다. To exploitation 하면은 개발 혹은 여기서는 채굴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would free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해방시킬 것입니다. Icebound, bound는 bind의 과거 분사죠. 얼음으로 묶인 이 항구가 navigation 항해를 할수 있도록 묶여 있던 게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would soften 완화시킬 것입니다. The harsh environments of Siberia. 시베리아의 아주 거친 혹독한 그런 환경을 완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But Russia's hopes were damaged by what happened in 2010 when forest fires during the searing summer's heat destroyed whole villages. 그러나 러시아의 이 희망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무엇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10년에 네, 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바로 이때는 네, forest fires, 네, 숲불이 숲에 난 불이 네, during searing summer 하면은 네, 타오르는 이러한 여름이 되겠네. 여름의 열이 네, 온 마을을 다 불살라버린, 파괴해버린 그때 네,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killed more than 50 people,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됐고 left thousands homeless and enveloped capital Moscow in a poisonous smoke. 네, 남겨지게 되죠. 네, 천만, 수천의 어떤 노숙자, 네, 사람들이 집을 잃게 되었고, 네, envelop 하면은, 네, 뒤덮다가 되겠네요. 그죠? capital, 수도, 모스코, 수도인 이 모스크바를 뒤덮게 됩니다. 무엇으로? in a poisonous smoke. 아주 유독성의 아주 유해한 그런 스모그로 뒤덮게 됩니다. Climate change, 그래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네, short or long range, 네, range 하면은 범위가 되겠죠. 네, 짧은 기간이든 긴 범위든 네, rarely comes, rarely 거의 뭐뭐 하지 네, 않는이 되겠죠. 네, 오지 않습니다. without, 뭐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그쵸. 문맥상, 지금 피해, 네, 비용, 뭐, 손해, 요런 말이 들어가야겠네요. 그쵸. 손해 없이, 피해 없이, 그냥 기후변화가 오는 법은 거의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가장 적절한 것, 뭡니까? 네, a price tag, 네, 가격표가 되겠죠. 네, 그 가격표를 지불해야만 네, 그것이 온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